2013년 대세녀들의 뷰티 공통점. 급이 달라 보이는 그녀들의 고급스러운 뷰티 페이스. 그녀들을 로얄 페이스로 등극시킨 1급 비밀이 궁금하다. 20대들의 스타일 아이콘 고준희.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단발, 세련된 메이크업의 럭셔리 스타일. 그러나 그녀의 데뷔 초 모습은 갈매기 눈썹부터 넓은 미간까지 총체적 난고. 하지만 메이크업의 변화로 뷰티 아이콘 등극. 시크하고 도도한 차동혁, 대세 라이징 스타 이다희. 데뷔 초 모습에서는 찾기 힘든 차동혁 스타일. 답답한 아이 메이크업과 생기없는 피부. 하지만 현재는 럭셔리 훈녀 느낌의 시크한 메이크업 룩 완성. 우아함의 결정체, 럭셔리의 대표주자 드레스웨어. 그러나 그녀에게도 존재하는 총기 흑역사. 펄과 광이 뒤덮인 절제를 모르는 오버 메이크업. 우아한 음영 메이크업으로 체인지 후 여배우 캐스팅 1순위로 등극. 메이크업 하나로 이미지 상승은 물론 단번에 신분 상승까지.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줄 로얄 메이크업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로얄 페이스가 어떤 인상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베러걸스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신 40분의 베러걸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로얄 페이스에 가까운 얼굴인지 저희가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오, 어디 앉아 계시죠? 오, 우리 손 들어볼까요? 어디 계시죠? 아, 네. 우리 유희주 베러걸스가 오, 최고의 로얄 페이스로 뽑히셨습니다. 우선 박수 드릴게요. 왜 우리 유희주 씨가 제일 로얄 페이스인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얄 페이스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목구비보다 피부톤이거든요. 아. 네, 일단 얼굴형 자체도 굴곡 없이 부드러운 얼굴형에다가 환연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희주 베러걸스를 선택했습니다. 어, 그렇군요. 정말. 우리 희주 베러걸스 지금 입을 못 담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 정말 그 산티보다도 더 싫다는 빈티. 빈티가 조금 난다는 베러걸스 분들을 저희 제작진들이 뽑았대요, 제작진들이. 아, 진짜? 네. 얼굴형도 계란형에 굉장히 가까우시죠? 네. 하지만 눈매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굉장히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좀 퀭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에 톤이 고르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이 광대의 아랫부분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고르게 균일하게 라인이 연결이 되지가 않고 눈썹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침범해 있어서 미간이랑 관자놀이 부분이 좀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예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빈상의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목구비가 정말 연예인같이 예쁘신 주경민 베러걸스님이 아유 또 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이크업을 하시면 상당히 네. 좋은 효과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저희가 주경민 베러걸스께 여쭙겠습니다. 도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해야죠. 이렇게까지 빈상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현지 아티스트와 함께 신분을 상승시키는 로얄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